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 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는요, 약간, 제가 물 만난 물고기가 될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관련해서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주식 관련한 키워드는요, 10대 소비 트렌드를 보면 종목이 보인다. 그게요, 이게 네. 10대가 10대. 연령대인 거잖아요. 연령대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물 만난 물고기에서 뭐 네가 10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여나 계실까 봐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소비에, 저는 소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0대 소비 트렌드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전에도 뭐 밀레니얼 세대 소비 관련해서는 실적으로 연결, 주가의 상승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일단은 파이퍼 샌들러가 1년에 두 번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10대들의 매매 동향을, 소비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9,8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48개월째 물어봤더니 어떤 얘기 했냐면 네. 기본적으로 어떤 걸 좋아했다고 얘기했는데 기본 나이가 15.8세입니다. 딱 저희 아들과 딸의 중고등학생 평균 나이를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녀 비율은 정확히 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67,500달러의 연평균 수익을 보이는 기업들, 가정들. 67,500이면 중산층 정도 되는 건가요? 중산층이죠. 중산층인데 약간의 원화를 치게 되면 8천만 원 정도, 연봉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중보다는 상해 좀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소비 기준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말 쓸 수밖에 없는, 또 쓰게 되는 그런 기업들을 오늘 쭉 나열해 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소비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워낙에 이제 언택트 쪽, 온라인 쪽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네.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쇼핑, 첫 번째로는 네. 우리가 온라인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웹사이트 선호도를 먼저 좀 정리해 제가 이제 보도록 하기 전에 하죠.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지인한테 이걸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떤 걸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질문처럼 네. 어떤 쇼핑몰을 이용하냐, 그다음에 어떤 신발을 신냐 네. 물어봤더니 똑같이 정말 대답해요? 거짓말도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거의 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까는 그 고급 명품 백은 아니고 네. 나머지 분은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10대 얘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 같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제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한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아니고 네. 한국이 아니고요. 제 지인 참고로 일단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려보고요. 자. 일단 쇼핑 사이트는 1위가 아마존인데 그쵸. 압도적인 54% 예, 반독점이죠. 예. 이거는 뭐 독점이고요. 규제가 좀 나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쉰이라든지 나이키 이런 것들은 너무 작다 보니까 팍선까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얘기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아마존에 대한 그 국가는 어떤 그런 쇼핑에 대한 구매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저희도 역시 대부분의 물건들을 네. 여기서 구매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쉰이나 팍선은 네. 혹여 이제 저도 사실 약간 좀 생소한 쇼핑몰이긴 한데 이거는 전체 쇼핑몰인 거잖아요. 아마존 쇼핑몰이죠, 쇼핑몰. 근데 이 가운데 나이키 브랜드 빵 혼자 딱 있는 게 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이 거기에 또 쉰하고 나이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키는 2, 예, 나이키가 여기 신발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실제 웹사이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나이키는 두 군 다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아마존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존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54%의 네. 굳건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주식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 팀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그냥 10대가 아니더라도 네. 미국인 전 국민을 그렇죠. 대상으로 사실 2023년 정도가 되면 이미 인구의 절반, 1억 5천 명 정도가 가입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사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 네. 직구 뭐 사실 연말 되면은 그렇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클릭해서 싸게 사야 되니까. 아, 마침 네. 참 오늘하고 내일이 프라임데이니까요. 프라임데이라고 예, 또 있나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아마존 아, 프라임데이. 네. 예, 또 뭐... 수많은 또 충성 고객들이 열심히 클릭을 또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예, 올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20억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틀 동안.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때 직구에 정말 엄청나게 빠져 있을 때 그런 이제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직구 정보 올려주는 예. 거 매일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안 사도 되는데 안 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직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카페 이용해서 아마존의 직구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쇼핑 웹사이트 선호도 봤다면 이번에는 의류 브랜드를 볼 텐데요. 의류 브랜드 1위. 나이키가 27%로 와, 네, 올라왔습니다. 나이키가 막 최고가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이글도 있고요. 네. 아, 아디다스가 보이고 팩선도 보이고 홀리스터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또 차이가 크니까 차치에 두고 나이키 하나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이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3대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까지 다 좋아하는 알고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이키가 지금 시작이 아닐까 어떤 그렇게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여행이나 우리들이 그냥 미국 관련해서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모습만 보더라도 느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브랜드 다 있어요. 뭐 홀리스터 티셔츠, 뭐 카고 바지 입고 나이키 운동을 신고 이런 모습 우리가 정말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아메리칸 이글이나 홀리스터 뭐 이런 거는 대학교 때 주로 많이 아시죠? 네, 그렇죠. 저희 딸이 유행하던. 근데 지금도 유행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그냥 보면은 되게 평범한, 늘상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제 사실 제가 이제 뭐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어제 주제가 뭐냐면 말씀하셔도 돼요. YTN 라디오 나가셨잖아요. 생생경제. 생생경제통? 생생경제요. 아, 생생경제? 아, 또 네. 나가신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요. 생생경제, 생생까지 기억하는데 하여간 얘기한 주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시장이 뜨거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투자자의 특성상 아는 기업을 매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나이키 처음 들어본 거? 그렇게 신어보면서. 예. 약간 그런 걸 매매하시면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기업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어떤 기업이요? 이름을 얘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미국 기업인데 뭐. 슈매니젠이라는 슈매니젠. 슈매니젠? 예, 슈매니젠이죠. 예, 슈매니젠이라는 기업인데 약간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아~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예, 임상 3상에 돌입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 기업은 장외에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의무도 안 지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지금. 꿈과 희망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급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답은 똑같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가 더 갈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안 좋은 쪽 들어가는데 사실 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늘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은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시면 실패는 없을 것이다. 라는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장모님은 지난번부터 자꾸 은퇴 얘기하시는데 제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바지가랭이를 잡더라도 절대 은퇴 못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의류나 신발 쪽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모두 상위권에 있는 기업은 only one 나이키네요. 네, 나이키가 여전히 올라와 있는 나이키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나이키를 사야죠. 사야 되는데 나이키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신발 가격하고 비슷한가요? 신발 가격이 어떤?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신발이 한 켤레가 좋은 걸로? 싼 것도 있죠. 뭐 10만 원대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예, 뭐 20만 원, 30만 원대 보통 이제 에어맥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비싼 걸 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아유 언제부터 또 우리 전문가님 제 얘기는 주가 더 싸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예,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켤레. 제가 보기에 신발 사는 거 마음으로 주식 사보는 게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신발 브랜드에 보시게 되면 반스가 있는데 반스가 반스 많이 신죠. 예, 17% 반스의 어떤 그 저력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또 중국에서 많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반스가. 그게 왜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반스가요? 중국이 G드래곤 빅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빅뱅의 G드래곤이 그렇게 반스를 초반에 많이 신고 다녔어요. 아, 그랬군요. 예. 아, 제가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 GD가. 우리 GD가. 그 이미지 봤는데 다 반스를 신고 있는 거에서 왜 신었는데 아, 그거 때문에 한류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단한 신발이기 때문에 일단 반스까지는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반스는 VFC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스 신발과 그다음 또 한 가지 노스페이스까지. 노스페이스. 예, 혹시 이제 지금은 노스페이스가 등급브레이커 예전에 예,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을 소개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브랜드가 달라졌어요. 그 공유가 선전하는 그 브랜드 뭐죠? 디스커버리. 아, 예, 예. 아 디스커버리요? 그 기업이 더. 아 지금 이제 그 아닙니까? 네 지금은 노스페이스보다는 요즘 아이들에게 핫한 브랜드는 아, 그걸 그래서 디스커버리. 어머니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군요. 예, 디스커버리. 예. 예. 그런 신발의 브랜드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죠. 네. 애플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플 빠지면 안 되죠. 애플은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삼성의 폰에 대한 그 관심이 크신데 네. 미국 가면요 삼성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대들 보게 되면 아니에요. 네. 10대는 그렇죠. 10대. 예. 어르신들은 삼성폰을 신기해하세요. 어르신들은 그렇죠. 10대 오늘 10대 시간이니까 30대부터는 맞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일단 10대는 아이폰에 대한 굉장히 맞아요, 그런 맞아요. 충성심이 강한 고객이 많다. 사용이 86%가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구매한다면 89%. 대단한 어떤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 지인이 얼마 전에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아드님이요? 예, 바꿨는데 이게 아이폰이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배터리가 나갔다든지 네, 뭔가 깨지면 나가 바꿨는데 지금은 그냥 취향대로 바꿉니다. 좋은 게 나오면. 2년에 한 번씩? 2년이요? 1년 반도 안 된 것 같은데 1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화나신 것 같아요. 네, 화났죠. 근데 지금 뭐냐면 기능 때문에 바꾸거든요. 근데 기능? 예, 기능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애플 이벤트가 오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만 한다고 그러면 아이폰 12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10대들은 전부 다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애플이 집으로 보내줄게. 나는 배송 서비스까지 한다고 어제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휴대전화 네. 어디 거 쓰세요? 지금은 삼성을 쓰는데요. 네. 사실 유학 시절에 보면 미국은 아니었지만 뭐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애플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만약에 애플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네. 약간 루저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루저? 네네. 진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요? 네네. 삼성 좋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국외 사용 좀 하시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수업에 앉아 있으면 네. 왜 이렇게 위로 가는 그런 수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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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는데 외국, 모두 다 이렇게 사과가 맥을 열고 네, 다, 사과. 다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도 노트북도 맥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도로 유행에 분위기가. 민감한 학생들에게 네, 애플은 정말 최고의 브랜드였죠. 애플은 뭐 두 말하면 입 아프죠. 뭐. 네, 애플은 뭐 기업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 좀 크게 나올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 네. 지금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 핸드백 핸드백 네. 브랜드 선호도 지금 1위부터 지금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루이비통 LVMH. 네. 근데 이거를 10대 아이들이 이걸 든다고요? 듭니다. 네, 들어요. 거기 10대들은 우리 여동원 앵커 정도처럼 보입니다. 외모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이나요? 어려 보이거나 아니면 어려 보이거나 그들이 늙어 보이는데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예, 개인적으로 워낙 성숙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저 어려 보이는데 예, 예. 실제 이게 내가 루이비통 봤더니 네. 그 한국처럼 비싸진 않더라고요. 미현지나 캐나다에서 그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봤습니다. 그럼 따님이 봤는데,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엔비디아의 고가의 어떤 그 그래픽 카드가 사줬는데 네. 그것도 글쎄 고민해 보겠지만 어쨌거나 네.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특히나 루이비통 모에헤나 씨가 주가가 옆에 그려져 있는데 네. 사상 최고치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지 와. 않습니까? 지금 소비를 안 하지만 소비를 아껴서 내가 좋아하면 사겠다는 어떤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업도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마이클 콜스, 3위가 코치가 뽑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미세하니까요. 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2, 3, 4위는 그냥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지금 이 코치가 속해져 있는 저희도 한번 소개했었던 그 태피스트리 그 네, 기업 같은 네, 경우에도 태피스트리. 주가가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그냥 조금 올라오는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매장이 많이 닫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워진 모습 보였지만 최근에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LVMH 얘기했을 때도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다양한 그 브랜드의 라인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크리스찬 있거든요. 크리스찬 디올이요? 그렇죠. 같이 속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디올, 뭐 펜디, 저희가 좋아하는 뭐 겐조. 네, 75개의 브랜드가 네. 있으니까 사실 뭐 루이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들의 포트폴리오를 LVMH가 가지고 있다. 우리 팀장님이 최초에 이 방송에 대한 처음에 나왔던 그 계기가 그 뭐였죠? 겨울에 있는 그 처음에 몽클레어. 몽클레어부터 네. 시작해서 명품 전문이에요. 왜요? 왜 네. 몽클레어라는 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셔서 투자 입문하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저 유럽 주식에 오히려 관심이 있었는데 그 유럽 주식 관심 있게 된 게 네. 이제 루이비통이라든지 캐링이라든지 그런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올 겨울 되면은 또 몽클레어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동그라미 박힌 그런 로고 입고서 여의도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늘 느끼는 게 이게 뭐 따뜻한 게 그렇게 다른가? 뭐 이렇게 싶은데 디자인도 네. 사실 크게 막 엄청 뭐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 몽클레르 얘기를 하자면 몽클레르
가 최초로 이렇게 퀼팅 자켓이라고 하죠. 네. 퀼팅에 따뜻한 그런 거위털을 넣은 최초의 그런 도시웨어를. 기술적으로 일단.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네. 부를 때 몽클레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네. 원래 맞는 표현이 몽클레르죠. 프랑스 브랜드니까 몽클레르가 사실은 맞죠. 알겠습니다. 브랜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관련해서 굉장히 또 주가도 좋다라는 거.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바로 소셜미디어랑 이제 OTT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이 두 기업이 상위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유튜브가 더 셌는데 네. 지금 넷플릭스가 34%로 1등에 와 있고요. 오. 유튜브가 32%. 케이블 TV는 적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9%인데 굉장히 적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안 봅니다. 네네. 일단은 소셜미디어는 스냅챗이 일단 34% 1등이 올라왔고요. 네. 틱톡이 2등이고요. 인스타가 25%로 3등인데 스냅챗이 최근에 굉장히 인기예요. 10대들한테는. 이걸 글을 보낸 다음에 사진을 보낸 다음에 없어요. 잠시 후에 터지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많이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 잘 하시거든요. 네. 10대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버님들이 막 친구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라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네. 카카오 스토리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냅챗이 광고 엄청 들어왔고요. 주가 현재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심볼은 스냅, S-N-A-P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틱톡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실 틱톡은 많이 하는데 스냅챗을 아직 하는 거를 잘 못 봤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냥 미 현지에서 북미 쪽 애들은 다 쓰고 있는. 일단 10대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어서 스낵, 먹는 거 얘기할 텐데 사실 스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 이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어떤 스낵을 파는 거지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왔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예, 일단은 네. 스낵은 레이즈가 이제 이게 그 감자칩이에요. 네. 감자칩인데 이것도 펩시코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드피쉬는 이거는 약간의 캠벨 스프에 들어가는 브랜드. 예. 이거 애들이 예. 되게 좋아하고 동부 서부 쪽 가면요. 예. 이거 꼭 사오는 친구 있다고 하던데. 골드피쉬죠? 네. 이게 마치 그 고기 모양이에요. 예. 약간 붕어빵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져 갖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과자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즈윗도 있고 도리토스가 있는데 도리토스 역시 펩시코에 들어가는 스낵이고요. 그다음에 네. 치토스가 5위인데 역시 펩시코에 들어가는 스낵이다 보니까 펩시코가 압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콜라보다는 스낵이 더 많이 스낵.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래서 펩시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딱 보이죠? 딱 보이죠. 예. 치토스 요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치토스 네. 그 안에 들어있던 딱지 같은 거. 아 그렇죠. 예. 그 동전을 긁어갖고 모았던 기억이. 과거에 있는 모습이고 근데 예. 꽤 그 30대 후반만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예. 왜요? 지금은 뭐 치토스 아이들이 안 먹나요? 다 먹는데? 그렇죠. 먹는데 예. 거기에 들어있는 과거에 조그만 카드가 되게 인기 있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혹시? 지금은 사라진 프로모션.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안 하죠. 그걸 기억하시니까 제가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 오해하시지 않으셨고요. 네. 팩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 요 얘기하시면 또 이제 우리 장본부장님이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 분야 이야기. 게임. 네, 게임. 게임은 또 네. 어디가 가장 핫한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게임은 뭐 다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게임에 엔비디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저드 진짜 게임까지 다 좋아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인이 딱 그거 합니다. 지금 액티비전 블리저드 게임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PC 환경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끼워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수많은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까지 하고 귀에 뭐 꽂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사갖고 하고 있어요. 통신을 하면서 다른 같이 게임하는 유저랑 대화를 하면서 예,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은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 같이 하고 영어 금방 내겠네요. 영어가 뭐 영어보다는 수월한데 예, 그런 은어가 많은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나마 일단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네. 아닌가 싶어서 게임이 자체가 그 자체가 언어잖아요. 윈 로스 사실 지금 네. 이정옥님이요 네. 계속 이제 우리 장부모님 지인 하시니까 대체 그 지인이 누구냐 저희 위주얼 고저를 쭉 보셨으면 사실 아실 법한데 바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제 일촌이라는 것만 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덕분에 사실 게임즈에 대해서 좀 깊게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 친구들도 네. 용돈의 10%를 게임에 소비하고 있으면서 네. 이게 보면요. 게임이 이게 사실은 펩시코를 먹어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할 때 과자를 또 먹습니다.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과자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같이 붙어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과연 어떤 기업을 살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e스포라고 할 수 있는
ETF 한번 구매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아까 적어놨어요. ESPO 예, 이게 예. 게임 관련된 ETF군요. 예. 여기 안에 모든 게임 관련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이 네. ESPO만 구매하시면 게임에서 나간 돈 여기서 약간은 채워서. 좀 예, 약간 돌아올 수 있다. 희망을 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인 이야기가 참 여러모로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10대 애들이 가장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관련된 브랜드를 쫙 나열해 봤는데요. 이게 10대들 뭐 돈 얼마나 쓰겠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밀레니얼 세대 특히나 10대, 20대들이 부모님 돈을 받아서 엄청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오늘 종합적으로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아마존 봤죠? 나이키 봤죠? 펩시코 봤죠? 그 다음 이스포까지 봤는데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 와 있습니다. 그쵸. 주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젊은 친구들이 소비가 일단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소비가 안 되면 부모가 또 돈을 줍니다. 어쨌거나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시면 이 정도만한 인사이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씁쓸함과 또 기대감이 공존하는 우리 장본부장님의 표정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체크포인트는 뭐 볼까요? 예, 오늘은 실적을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존슨앤존슨, JP모건 체이스, 시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델타항공인데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요. 전부 다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첫 출발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델타는 전분기 대비해서 예, 델타는 일단은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사실 델타항공이라든지 크루즈 카지는 오히려 쉬워 보여요. 워낙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좀 이따가 저희 US닥 서비스를 봐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US닥 서비스의 이름을 미주미로 바꿉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예, 예, 미주미. 저희 원래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도대체 US닥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셔갖고 내일 모레 미주미로 바뀌니까요. 네. 좀 더 친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애플을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이 어제 올라온 이유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예, 어제 올라왔는데 에픽게임즈하고 소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예, 포트나이트를 게임. 지금 이제 중지했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내 결제에 상당히 이제 반항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중지했는데 네. 애플이 중지한 게 맞다, 잘한 것이다 라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 네. 주가의 상승은 상당히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두 번 연속 발굴한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US 스탁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이름을 바꾼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늘의 종목 발굴은 애플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와 고주의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